안녕하세요, 이만석입니다. 자, 지금 오늘은 이쪽에 있네요. 요거 요게 어? 여기 있습니다. 이제 세익, 이제 세상을 이롭게 한다. 이런 뜻입니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 단어죠.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이 있습니다.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. 집집마다 병원이요, 사람마다 명이라. 부모가 자식의 병을 고치고 자식이 부모의 병을 고치는 그런 세상 만들고 싶어라. 이게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그런 글입니다. 저는 이제 이급하는 일을 합니다. 이제 유원 플러스균이라고 이제 발효 종자균이죠.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됩니다. 근데 옛날에는 이제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뭐 환경도 오염이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아무 때나 놔둬도 발효가 다잘 되었습니다. 근데 요즘은 공해 세상이잖아요. 농사 짓는데 우리가 농약도 좀 써야 됩니다. 그리고 비료도 좀 뿌려야 되죠. 그리고 이제 음식을 만들 때도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. 물론 법 규정 안에서 이제 아무리 안 좋은 것도 이제 법이 얼마만큼 이하로 넣으면 괜찮아 이렇게 된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라면을 만들던 인스턴트 음식들에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죠. 네,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처음에는 별 표가 안 나는데 조금 먹다 보면 이제 몸에 축적이 되고 그리고 자꾸 이게 뭐 1년, 2년 되풀이다 보면 이제 그게 몸에 좀안 좋은 그런 그것도 끼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뭐그뭐 식품 만드는 방법, 농사하는 방법, 뭐 농사하는 거 그걸 내가 뭐 이러쿵 저러쿵 말할 그런 처지는 못 됩니다. 근데 제 나름대로 내가 이제 건강하게 살라 그러면 도대체 뭘 해야 될까? 그런 걸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집을 집집마다 병원이요. 여러분 집을 병원처럼 만들라 그러면 또 사람마다 명이라. 명의는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죠. 여러분들이 다 명의가 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될까? 제가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이제 청국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청국장 만드는 거 쉽죠?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희들도 이제 청국장을 만들었거든요. 예, 자, 요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요게 이제 우리가 만드는 청국장이에요. 아주 뭐 보기가 좋습니다. 뭐 찐득찐득하니 뭐 되게 좋아요.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이걸 먹어야 되잖아요.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 놔도 여러분들이 먹지 않으면 여러분 몸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. 그럼 이걸 먹으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? 뭐 제일 좋은 거는 이거 가지고 청국장 끼리 가지고 먹으면 돼요.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그렇게 먹을 수는 없잖아요. 그리고 이제 그다음 좋은 거는 이 청국장을 말라버립니다. 이제 이렇게 건조시키는 거죠. 말라가지고 그다음에 그걸 분쇄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가루처럼 된다 아닙니까? 그럼 그 가루를 가지고 여러분이 먹는 거예요. 가루는 이제 물에다가 먹어도 되고 뭐 미숫가루처럼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먹어도 되고 좀 먹기가 쉽잖아요. 그게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는 이제 그 가루를 말라난 거, 말라 가루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환을 만드는 거예요. 콩처럼 이렇게 환을 만드는 그거 어디서 만들어? 이러는데 재래시장에 가면 환 만들어주는 곳이 꼭한곳 이상이 있습니다. 반드시 있습니다. 근데 우리 동네는 없던데 시장이 쪼매냈겠죠. 시장이 쪼매나면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조금 큰 시장에 가게 되면 환을 만들어주는 곳이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환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그큰 우리는 이제 요게 이제 커요. 이제 이 자체가 이제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제 크게 이렇게 이제 팹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요걸 만들어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갖다 주는 거예요. 그환 만드는 데 그거 갖다 주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걸 말라 가지고 가루를 내 가지고 환을 만들어 줍니다. 근데 저는 이제 조금 환 만들 때 약간 이제 좀 찝찝한 게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분들이 만드는 그 건조기에서 온도를 70도 내지 80도를 써요. 근데 그 건조기 안에 그 시골에 가면 이제 고추 말루는 건조기 있잖아요. 고추 말루는 건조기. 근데 그거를 쓰게 되면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70도 내지 80도를 쓰게 되면 이제 저희들 이 유원 플러스균
이제 이 균은 온도가 60도 넘어가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. 아, 나 더워. 아, 피곤해. 왜 이렇게 더워? 이러면서 짜증을 막 내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하는 온도는 보통 40도입니다. 40도 정도로 만들게 되면 이게 한 3, 4일 말라야 돼요. 그러면 그쪽에 영업하시는 분들이, 그다음에 이걸 공장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, 4일 동안 이걸 건조를 하면 돈이 안 되죠.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그 기계가 전기를 많이 먹어요. 그러다 보니까 아니 3, 4일 동안 이게 하면 자기들로서는 타산이 안 남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건조하는 거는 집에 보면 이제 식기 음식 건조기 있죠. 음식 건조기 리픽이라고 인터넷에 치면 됩니다. 음식 건조기 이러면 그 리픽이 한 7, 8만 원밖에 안 해요. 이제 그런 걸 하나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십니다. 구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평평하게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깨끗한 종이를 깝니다. 이렇게 요 이제 음식 식기로 쓸 수 있는 종이를 깔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콩을 올리는 거죠. 이런 이제 청국장 만드는 걸 올리는 거예요. 이렇게 이제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온도 40도로, 그 집에서 쓰는 소형 그것도 온도 조절이 다 되거든요. 그걸 이제 40도 맞춰가지고 건조를 하게 되면 이제 한 3, 4일 정도 건조를 해야 돼요. 3, 4일 정도 웅 하면서 이제 그 건조가 됩니다. 그러면 건조가 나면 이게 딱딱해져요. 그럼 그걸 여러분들 집에 있는 가정용 분쇄기로 이렇게 갈아가지고 아까처럼 이제 물에 타가지고 드셔도 되고,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주스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먹기 좋은 음료들이 있죠.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. 그래서 조금씩 매일매일 꾸준하게 이렇게 드시는 게 제일 좋은 거죠. 그렇게 드셔도 되고, 아니면 그렇게 건조한 걸 가지고 가가지고 환을 만들어 주세요. 이렇게 하면 되죠. 환 만드는 비용은 1kg, 1kg에 만 원 정도 합니다. 보통 이제 저희들은 부산에 있기 때문에 부산에는 만 원 하는데 서울은 뭐 모르겠습니다. 15,000원 할지, 아니면 뭐 좀 더 그 소도시로 가면 좀 더 쌀지는 모르겠습니다. 근데 제가 하는 데는 대부분 다 만 원 정도, 1kg에. 그러면 한 3kg 정도 하면 한 3만 원 하죠. 3kg 만들어 놓으면 청국장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3kg 만들어 놓으면 식구 한 5식구 정도 같으면 6개월 동안 아무리 말 먹어도 여러분들 다 못 먹습니다. 그래서 그만큼 오래 먹을 수 있고, 그리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건강한 그런 이제 청국장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었으니까 뭐 의심할 일도 없죠. 네, 그리고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이건 참 좋은 거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들죠. 신뢰가 갑니다.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청국장을 만들어서 요는 이제 통 같은 데다가 딱 담아요. 3kg 같으면 많이 담죠. 담아가지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멀리 있는 자녀분들한테 주도 되고, 뭐 손자들 먹으라고 그래. 애들이 또 더 잘 먹어요. 이게 구수하거든요. 예, 보통 이제 청국장 잘못 만들어 놓으면 막 쿵쿵합니다. 뭐 냄새가 이상해요. 예,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제 먹기를 싫어하는데 이걸로 만들어 놓으면 이상 구수하니 되게 애들이 잘 먹어요. 또 이제 이빨 좋은 애들은 이걸 뽑아 먹습니다. 바삭바삭 이렇게 빻아먹으면서 되게 맛있다 맛있다 이러면서 막 다 잘 먹어요.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드셔보면 다른 건 몰라도 똥이 좋습니다. 속이 편안해요. 소가 잘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이걸 뭐니 뭐니 해도 저는 이제 요 딱 만들고 나면 요렇게 조그만한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밥 먹기 전에 아니면 중간에 이제 출출할 때 이제 간식으로 저는 잘 먹습니다.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. 예, 그래서 이제 요만큼 이제 담아가지고 이렇게 딱 먹으면 좋고, 약간 이제 좀 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럼 간장을 조금 넣는다든지 아니면 소금을 약간 넣는다든지 해가지고 간을 해가지고 먹어도 돼요. 안 그러면 뭐 다른 이제 양념장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걸 넣어가지고 간을 해가 먹으면 좀 더 맛있게 여러분들이 또 먹을 수가 있죠. 근데 이제 그걸로 먹으려고 그러면, 그때 먹으려고 그러면 청국장을 사흘들이 만들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만들 때 한 3kg 정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가루로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환으로 만들어 놓으면 오랫동안 먹을 수가 있죠. 제가 청국장 모습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요게 이제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런 청국장입니다. 여러분들이 자, 요렇게 자, 아주 잘 만들어진 청국장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습니다. 자, 여기 이제 뭐 찐득찐득한 거, 이게 많이 나온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.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 할 때 청국장을 만들면 일단 빛깔이 좋아야 돼요. 색깔이 좋아하고, 그다음 냄새를 맡아보면 구수한 냄새가 나야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이제 찐득찐득한 것도 나면 되죠. 요건 냉장고 넣으면 저 바실러스들은 이제 또 없어져요.
온도가 낮아지면 또 없어집니다. 그래서 찐득찐득한데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저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. 예. 자,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 소원이 집집마다 병원이요, 사람마다 명이라, 부모가 자식의 병을 고치고 자식이 부모의 병을 고치는 그런 세상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. 이제 그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, 제일 먼저 이런 청국장을 만들어서 집에다가 이렇게 다 쌓아놓고 좋은 사람들 오면 하나씩 또 여러분들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드시면 참 좋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제 그거 만들 때 반드시 이제 유언 프레스균이라고 이제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됩니다. 여기 잘 안 보이네요. 그 한번 제가 이제 이거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. 대표다 보니까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유원 플러스균. 이제 이제 어떤 분이 그럽니다. 이 가격은 얼마예요? 이런 게 12만 원입니다. 요거 100g이거든요. 이제 100g인데 가격이 12만 원입니다. 왜 이래 비싸요? 그러면 싼 것도 많습니다, 시중에. 그리고 또 청국장은 굳이 또 이거 저 균을 이제 발효 종자균을 안 넣어도 또 되는 경우가 있죠. 이제 근데 이제 그 정도 이제 균을 사용 안 하고 발효 종자균을 사용 안 하고 이제 청국장을 잘 만들 정도의 사람이면 그건 상당한 이제 실력자들입니다. 근데 일반인들이 하려고 그러면 균 넣으면 돼요. 그러면 마치 그 명인들, 청국장 전문가들이 만드는 것보다 월등하게 더 잘 만들어진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말이 그 12만 원이지 실제 사용할 때는 요 이게 1g짜리 스푼이거든요. 요게 100g이에요. 그래서 요걸 한 스푼, 두 스푼 뭐 이래밖에 많이 넣어봤자 세 스푼이에요.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100번, 50번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뭐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자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청국장만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한 통 가지고 1년 내내 만들어 먹어도 남습니다. 실제로 아까 3kg 만들어 놓으면 19수대로 다 먹어도 6개월 안에 못 먹는다 그랬죠. 예, 그래서 뭐 만약에 청국장만 만든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자. 그래가지고 거의 한 10년 넘게 먹어도 균이 남죠. 네, 근데 이제 요걸 가지고 있다 보면 이제 청국장 만드는 데도 쓰고, 그 다음에 장아찌 만드는 데도 쓰고, 식초 만드는 데도 쓰고, 식초도 이거가 있으면 됩니다. 그러니까 오만 것 때만 거 이제 다 만들다 보면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균을 빨리빨리 쓰게 되죠. 그리고 이제 그 저한테 이제 전화가 많이 옵니다. 그 저 청국장 만드는 방법 가르쳐 이러는데 저 한 번도 안 만들어 봤거든요, 청국장을. 근데 제가 회사 대표다 보니까 제가 직접 뭐 만들고 이런지는 않습니다. 그냥 옆에서 만드는 것만 이제 제가 맨날 봤죠. 저번에는 앞치마 입고 막 만드는 거 사진도 봤는데 이게 사진 찍으려고 앞치마 입은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고 그러진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나 전화로 문자로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문자로 물어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. 그러면 이제 담당자 연락처를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또 저희 회사는 이제 인공지능도 있거든요. 인공지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거기다 물어보고 하면 이제 또 잘 가르쳐 줍니다. 그 인공지능 사용 방법도 문자로 보내드리고, 또 이 균은 어디서 발효 종자균은 어디서 구매해 이러면 그것도 제가 담당자 연락처를 문자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럼 담당자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상의를 하시고 이야기를 하면 되죠. 아,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. 이 청국장을 먹을 때 이제 이게 건조된 거잖아요, 그죠? 건조된 게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몸에 있는 수분을 많이 이렇게 빨아당깁니다. 그래서 청국장 여러분들 환으로 먹든 가루로 먹든 먹을 때는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셔줘야 됩니다. 물을 자 한잔 하겠습니다. 아, 그냥 마시면 좀 그하죠. 요거는 이제 요건 아로니아 식초 같습니다. 큰 병에 하니까 좀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작은 병, 근데 좀 바카스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제 바카스 병에다가 이렇게 씻어가지고 해놨습니다. 요거는 요게 동충하초입니다. 여기에 체크 표시를 해놨습니다. 동충하초. 자, 요렇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타요. 요렇게 조금씩 이제 타가지고 이제 물 대신 물 먹고 싶을 때 이제 미지근하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먹죠. 이게 뭐 식초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연합니다. 거기다가 이제 유원 플러스도 이제 이렇게 조금 같이 담으면 더 좋죠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